저희 문구들연구소의 대동년도에 대한 자료를 카페에 아주 여러 수십 편 올렸는데, 그 이해를 잘 못합니다. 또 이해를 설사 했다 하더라도 그분이 구들 교육에 참여해가지고는, 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. 글로서는 이해가 되지만은 실제로 와가지고 해보니까 글로 이해한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.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시공 현장의 사진을 몇 장까지 나왔습니다. 아궁의 하열이 이렇게 들어갈 때, 이것은 고래 속에 이 주류뚝을 막은 그 가운데는 건조하기 때문에 여기에 넓게 퍼져가지고 이 열기가 바로 이렇게 연도 쪽으로 가지 않게 하려면은 이 주류뚝을 폭이 15cm 간격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만듭니다. 만들어가지고, 다음에 구들장을 놓고 또 구들장을 주루뚝 위에 놓으면서 한 3cm에서 5cm 띠가지고 여기다가 마른흙을 채워주고 나중에 미장을 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 아궁의 하열이 고래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열기가 이 주루뚝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배연로 양쪽으로 낮은 주루뚝의 마지막 끝부분에 한 30cm의 공간을 띄워놓기 때문에 그걸로 배연해가지고 이를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 고온 배연로입니다. 이 기법은 위에 고온 배연로만 있는 것이지 대동년도에 같이 밑으로 내려간 데 가지고 밑에가 저온 배연로가 아닌 것입니다. 대동년도 고래에서도 배연로 형식이 세 가지 형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밑으로 주루뚝 위에 덮은 구들장에 이렇게 진행하더라도 요위에다가 구들장을 덮게 되면은 좋은 변로가 나타나지 않고 전체가 고운 변로 한 가지만 나타나는 그런 대동년도의 고래다.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. 그래서 이쪽에 덮으면은 그 알로 해가지고 연도로 모여가지고 나가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쪽으로 연도가 있는데 이쪽으로도 고래 속에 하열이 들어와가지고 나가가지고 이쪽으로 배연이 되고 또 이쪽에 들어간 하열이 다시 가라앉아가지고 이쪽 배연으로 해가지고 이 덮은 주루뚝을 덮은 그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바로 나가는 것도 이게 지금 고온 배연로다 이렇게 설명해 볼수 있습니다.